또 늘사는 7분 문화예술 원장 김경혜입니다. 백마예술관과 연계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날씬하고 귀엽고 예쁜 정영숙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방글이죠. 반갑습니다. 김경혜입니다. 그 좋은 목소리로 반갑습니다. 우리 색소폰 저는 색소폰 내는 용빈입니다. 용빈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마예술관 관장 김강욱입니다. 잘 받으시오. 제일 예쁘네. 예술단다. 백마예술 관장님 동생 신동진입니다. 인사해 그냥. 반갑습니다. 현수 누나 동생이고요. 네, 오늘 심심해서 같이 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막내 정현수라고 합니다. 크게. 막내 정현수고요. 예쁘게 봐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민이라고 합니다. 지민이라고 합니다. 가수 윤정이에요. 홍보도 잘해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온 안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백마를 이끌어가는 단장 이중하고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많이 드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우리 화합된 모습을 어디 가든 우리가 많이 보여서 정말 훌륭한 그런 모습이 많이 비출 수 있게 같이 서로가 합심하면서 해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기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반도 안 오신 분도 있다. 아저 맥주 한잔 하시랍니까? 선배 여자는 있는 그렇게 가면 나쁘다. 진짜 뭐 진짜 이분 괜찮아. 에이 이 사람 그러니까 위에서 못 입어. 위에는 못 입어. 나도 입어. 대발 버섯을 찍어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이제 백수 못. 아 동생한테 전화를 해야지. 동생한테 전화를 해야지. 아니다 내가 했다. 운중이 그러지 마. 여기란 사람 셌어. 아니 이제 그러거나 아니까. 아 뭐 뭐. 아니 이제 백수 전화를 해도 다 된다. 내가 몰려. 안 먹는 건 아니고. 아니 앉으세요. 저. 주성 주성. 네 앉으세요. 맞아.
물통 넣어갖고 신발에 김치찌개 파는 집에 대박이 터졌어요. 줄 서갖고 사 먹어야 되는데 그 비법이 뭔가 했더니 김치가 3년 된 그릇을 드려요. 김치 하나 먹어. 고기도 많이 먹고 못 담가요. 있죠? 하나 더 해요? 하나 더 해요? 닦고 물에다 빠지고 이러고 새 그런 게 아니야. 젓가락도 세 군데 담나니 몇 군데 담았노? 세 군데 담았어요. 잘 찾아. 오늘 완전 막 밖으로 그냥 막 퍼집히네. 자기에 전부 다. 앉으세요. 아니 뭐 색깔은 좀 줘줘야 되겠다. 색깔은 해줬어요. 나 이제 지금 새로 이제 저 녹화 뜰 건데 우리 한여인 목소리 해갖고 나 이제 내가 누구라고만 해. 이제 들어갑니다. 고마워 사랑해. 안녕하세요. 가수 한유정입니다. 고마워 사랑해를 불러갖고 지금 굉장히 막 정성장 뜨고 있다. 남편 되는 정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 부분이 거짓말다. 아니요? 아니라 오늘도 간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풀 깨고 나면은 그날로 우리 전보다 당신은 뼈자고 있는 걸 줘가지고. 그런데 이런 데 오면 저 여인은 좀 버려거든. 예예. 이거 어디갔지? 이거. 이거 낮에는 술 많이 먹지 마. 내야. 네. 알아도.
당신 들어. 빨리 달 좀 봐. 정말 예술가네. 너무 힘이 오래됐다. 네, 17년 백마예술단 우리 야외 공연을 축하하고요. 항상 무궁무진 발전을 위해서 건배를 지향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예! 안녕하세요. 다들 이게 배 떼어주는 것도 소개를 해야 되지. 배 떼어주는 거. 오신 분들 이제 배 떼어가도 배도 한번 타고 낚시도 한번 하고 또 고디도 잡을 수 있는데 그래 나는 여기서 이제 고디로 해가지고 수입을 좀 했어요. 그래 우리 영수 씨한테 배도 타고. 아니 저는 뭐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네. 아무것도 필요 없다가 고지고대로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저는 가난하다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우리 판소리 우리 고영욱 씨가 앞전에 김치를 보내려 했는데 역전 안 돼가지고 오늘 버스 타고 장원서 버스 타고 오시면서 이 무거운 거 떨고 있어요. 이 무거운 짐 짜리 우리 올 때 같이 왔으면 될 거나 이렇게 또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갈게 나도 갈게 다 같이 우리 박민영 씨하고 또
우리 이제 널사랑에 우리 계시는 우리 또 이제 김경 원장님 이제 우리 그 따자 우리 따 사장님이시지만 우리 다 보여서 내가 네. 그거 그거 안 보였지 또 저거 약밥 하트 약밥 그리고 다 보여서 오신 분 우리 이제 지민 씨가 약밥을 또 이렇게 하트식으로 이렇게 사랑해요 먹고 싶다 약밥 케이크도 만들어 오신 박수 부탁을 드릴게요 박수 어머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우리 아니 이거 다 일로 오세요 다 같이 들어가게 이렇게 잘 아니가 다 서가세요 오세요 어 뭐야 이거 저한테 담당님이 그 절단식 그거 앞에 한번 구호를 하십시오 아, 참여하세요 아 담당 저도 뭐 좀 할게요 예요 나 앉아 있으려니까 꺼져서 안 되겠다 앉아 계셔 있어 네, 그래요. 좀 가져가고. 아, 그래도 이제 여자분이 많았기 때문에 음식이 조달이 빨리 돼. 여태까지 그런 거 있지. 근데 나오면 남자들이 해야 돼요. 사장님. 아침 설거지 작업, 쌀도 씻고 그런 거 다 했거든요. 사장님, 똑똑해요. 아무나 가서 칠 수 있게. 저 다음에 시간 나면은 일단은 7일날까지 여기 있습니다. 1차적으로 7일날까지 있습니다. 또 생각나시는 분은 있으면 오셔도 돼요. 못 들고 나가, 못 들어. 그 방을 전부 고기를 못 고등을 잡고 싶으면. 너무 많이 걸리. 이거 타는 거 같아. 내가 조금 공부해 서는데 오펜이다 생각하고 오늘 몇 걸 가져오시고 그래갖고 좀 집에서 먹을 만큼만 따라서 달라가세요. 저번에 나 우리를 판매한다고 연습해갖고 20kg 이런 거 뭐예요? 영감집 가면 이제 칩을 내미는 게 그거 지금 아무리 아린다가 이대로 간다 근데 젊은 사람이 가네 이런저런 돈 다 갖고 와야 빨리 와야 내가 줄 거야 그래 빨리 와야지. 뭐가 있는데 네 쪼장이 있어. 그래 빨리 왔어요 내가 지금. 아 그 듣는 그거. 그대로 싹싹 해금만 빼 씻어갖고 많이 달랑달랑 물을 거의 동초 좋아하는데 동초하고 또 하고 싶어갖고 그래서 한번 하시면 되고 또 알은 알대로 빼갖고 그렇게 내가 그것도 두고 아니면은 젓갈에다가 파하고 등초 같이 넣어갖고 무쳐갖고 밥을 주고 먹으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자 상호가 손가락 드려요 손가락 손가락 드려요 여기 있으면 잘하시면 자 야, 이거 다 먹고 이거 아, 식빵도 사줘. 너무 많죠? 한쪽만 드려야 되는 거야. 이거 모르겠다. 입맛이 빠진다, 그런가? 밑에 뜨겁다, 밑에 뜨겁다. 한쪽만, 한쪽만. 손이 먼저 드리고. 이쪽에 좀 더 주세요. 작은 거를 숟가락이요. 야, 우리 작은 거 갖고 와. 숟가락도 좀 더 사가 와야 되는데. 작은 거 나중에 나갈 때 작은 거 주세요. 작은 거는 말고 여기 가볼게. 아니, 작게.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소금 있어, 소금. 내 좀 없다. 잘 드릴게요, 자. 아, 거지 보고 와세요. 아니, 소금, 소금 앞에 있잖아. 아니, 간이 어찌 된 거 같아요. 시키는 대로 좀 자, 나 씻고 전화하기로 한 겁니다. 이거 있으니까 내가 형, 뭔데요? 그걸 보지 잡으면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보지는 우리 이사님다고 옆으로 좀 보내줘. 옆으로 내가 술 마신다. 누나는 왜? 사 먹어라, 사 먹어라. 아니, 여기로 하고. 우리 가게, 야, 안 그래 가게 다치면 또 너니까 여기 와주는 야외 재밌게 지내고 그래 네가 그거 다리를 좀 찍어주시면 저는 조금만 주세요 이랬습니다 아니 이제 재미를 잡으려 재미를 네. 그럼 가게 뭐라 너무 하고 싶어 너무라 등집이 네가고 싶어 가게는 다 사왔으니까 그다음 물에 빠지면 물 먹고 병원에 실리 가야 되고